좋든 싫든 모두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2007년에 금융위기 직전 월가에 대한 대규모 구제 금융을 앞두고 대선 후보이던 그가 고민하던 일화가 나옵니다. 탐욕스러운 월가를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바마다운 고민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짓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은행의 위기가 기업으로, 기업의 위기는 소상공인으로 도미노처럼 모두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날았던 7천억 달러를 들여서 기금을 만들고 월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메랑이 미국 정치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이와 무관치가 않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의 악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호입니다. 미국 은행 위기의 시작이죠.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붕괴 사태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분명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납세자의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구제안이 발표되던 날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직접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발표된 두 가지 굵직한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목상으로 정부 재정은 쓰이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은 이 무보험 예금까지도 모두가 보장이 되는데 이 재원은 은행들의 예금 보험 기금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책은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인데 이는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은행들이 가진 국채를 액면가로 평가해서 대출을 하겠다는 좀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위기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고객 중에 고액 자산가들이 많아서 예금 이탈도 쉬울 거라고 추정되던 은행입니다. 제닌 옐런 재무부 장관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은행 서열 14위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그냥 파산시키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정부 재정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옐런 장관은 월가의 황제죠. JB 다이먼, JP 모건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옐런의 요청을 받은 다이먼 회장은 11개 대형 은행을 규합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연준 의장까지 여기만 옐런 장관의 정치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계속되는 예금 인출 사태 이후 미국 중소은행의 전반적인 뱅크런 우려 속에서 바이든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곧 바이든 정부의 요청으로 구원투수로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다 죽어가던 월가를 살린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TARP입니다. 예산 규모가 7천억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9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법안입니다. 당시 미국 시장은 말 그대로 아마겟돈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고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됐습니다. 대형 보험회사 AIG에 정부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던 조지 W. 부시 정권은 결국 천문학적인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것이 행크 폴슨 전 재무장관입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이 상대편 당이었지만 부시 정권의 이 같은 계획을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달리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주로 오바마 정부 때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공화당 정권이 주도해서 만든 구제 프로그램인데 정치적 타격을 더 크게 입은 것은 민주당과 오바마 정부입니다. 금융위기 속에서 일자리와 저축한 돈을 잃은 미국인들은 탐욕스러운 월가를 살린 구제안에 반발했고 이는 극단적으로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을 지향하는 극우 보수 티파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정치에서는 이 합리적 보수나 합리적 진보보다는 극우나 극좌가 더 많은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표심으로 이어져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그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구제 금융은 노련한 정치인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소 공포스러운 단어입니다. 이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어떤 예민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면 미국 정치권이 대선 레이스에 사실상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나랏돈을 써서 또다시 월가를 살린다는 이미지가 구축될 경우 재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공화당의 후보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구제 금융을 하면서 구제 금융이 아닌 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틀린 얘기도 아닌 게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최근에 은행 예금을 모두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예금을 보호하기는 어렵고 또 안 하자니 시장을 충격을 받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결국 이 은행 위기가 단기간에 완전히 끝날 수 있느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은행들 상당수가 초고속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고 이 병든 은행들의 위기가 유럽의 대형 은행들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결국 내년 미국 대선에서 최대 관건은 은행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윤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